고려대학교의 강병수 감독 옆에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승리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저도 축하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. 네. 자,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는데 자, 전력차가 좀 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제가 봤을 때는요. 이 상당히 선수들이 많이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. 특별히 주문하셨던 게 있어요? 뭐 특별히 주문한 건 없고요. 뭐 그냥 열심히 우리가 연습한 대로 지금 제가 팀에 다시 돌아와서 약 한 달 정도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수비에서 집중력을 가지자 그런 게 오늘 좀 잘 표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중력에 좀 저는 좀 방점을 두고 싶은 게 실책이 좀 많이 없었어요. 그 전에 고대 경기 선수들의 활약은 좋았으나 실책이 좀 많았었거든요. 네. 오늘은 좀 그 실책을 많이 줄였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도 제 눈에는 좀 실책이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. 예, 그것도 네. 좀 욕심인 것 같지만 좀 네.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 네. 네. 자, 감독님 모시고 나서 좀 더 팀이 안정이 된 느낌이 좀 있고 선수들의 좀 더 안정된 느낌이 있는데 특별히 선수들과 어떤 호흡과 교감을 나누시고 계시나요? 그냥 예전처럼 그냥 선수들하고 대화하고 잘 된 거는 계속해서 잘 하라고 독려를 하는데 예.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많이 좀 우리가 조금 채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연습 때는 연습 경기 우리가 훈련할 때는 그런 게 잘 되는데 네. 실제 이제 경기를 하면은 경기에서는 어떻게 스톱이 안 되잖아요 쉽게 그렇죠. 이야기해서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서 개선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. 위원님 또 질문하실 게 또 네. 있으실 것 지금 같아요. 지금 1학년들 3명씩 넣을 때가 좀 많았는데 감독님 또 1학년들을 스카우트를 하셨잖아요. 네. 1학년들한테 좀 바라는 부분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. 네. 1학년들은 조금 그냥 1학년답게 몰라도 좋으니까 파이팅하고 네, 열심히 해라.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능력에 조금 파이팅을 더 낸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. 신입은 조금 몰라도 예, 어느 정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예,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. 예, 그런 말. 뭐 유태민 선수가 고려대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은데 뭐 유태민 선수는 어떤 선수이고 또 오늘 경기에서 유태민 선수가 좀 어떤 활약을 좀 했다라고 좀 성점을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. 글쎄요. 뭐 네. 우리 선수들 뭐 다 열심히 하지만 네. 예, 오늘 유태민 선수한테는 조금 기회를 많이 준 거는 뭐 다른 뜻은 없고 열심히 네.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코트장에서 네가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예, 그런 거고 또 본인도 뭐 조금 뭐 훈련 중에 무슨 부상도 당하고 하지만 네. 항상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꾸준히 열심히 하니까 그냥 그거를 좀 표현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기회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뭐 안 봤던 선수들도 많이 봐서 좋았고 그 선수들이 본인의 실력을 다 뽐내줘서도 좋았던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싶은데 자 앞으로 감독님 각오를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뭐 네. 각오는 다른 건 없고요. 네, 우승인가요? 아니, 모든 지도자가 다 우승하고 싶은 건 다 똑같은 거고 그죠? 네. 매 경기 열심히 하자 네, 최선을 다하자 네,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. 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고 열정 넘치는 고려대 호랑이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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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승장 고려대 강병수 감독을 만나봤습니다.